그 사람이 내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냥 온전히 거기 몰입해 주는 거예요. 온전히 그 말과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과 개념, 뭐 분별과 욕망과 그 사람의 뭔가를 뭐 이용하려는 생각, 욕망 아니면 두려움 이런 거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 생각과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사람에게 집중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을 그냥 온전히 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 없이 바라는 거 없이 그냥 듣게 하는 거, 그냥 들어주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 기울여 잘 듣던가요? 내 말을? 정말 내 일처럼 귀 기울여 잘 듣는 사람이 세상에 있던가요? 세상에 잘 없죠. 물론 있을 수도 있죠. 나한테 좀 나랑도 연결된 얘기라든지 나에게도 같이 도움이 되는 얘기라든지 이런 거면 막 나통을 해주죠. 예를 들어 아들이 딸이 엄마 저 시험 잘 봤어요 이러면은 그네 일만이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잘 보는 거니까 내 아상도 같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나 오늘 몇점 맞았니? 막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오늘 몇점 맞았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점 맞았어요? 이런 그런 얘기는 이제 내일처럼 전념해서 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얘기랑 상관없는 거. 근데 오늘 시험 끝나가지고요. 제가 친구들하고 어디서 뭐하고 놀고 와 노는데 어떤 친구랑 이렇게 놀고 저거 노는 게, 알았어 숙제는 했어? 이런다든지 그건 주의 깊게 안 듣는 거예요. 진짜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 관심사가 아니니까. 근데 어떤 얘기를 하든 그 얘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완전히 흡수한 채 그냥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봤냔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봤느냐 말이죠. 보통은 형식상 너는 떠들어라. 나도 말을 해야 되니까,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들어줄게 하고 이렇게 참고 들어주죠, 일단. 언제쯤 끝날래나 하고. 그리고 내가 관심 없는 부분들은 그 부분도 습관적으로 내 안에서 걸러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걸리게 되죠. 그러거나, 뭔 얘기가 끝나면 곧 받아칠 거 생각하거나, 그래 속으로 네 잘났다가 하거나 특히 우리가 내가 너무 기쁜 일 있잖아요. 내 인생에 너무 행복한 일. 그런 말이 있더만요. 여러분 자식이나 손자가 뭐 좋은 대학 갔다 아니면 뭐 무슨 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려면 돈 내놓고 해야 된다. 한턱 쏘면서 해야 된다. 내가 내 자랑하는데 이걸 들어주는 사람이 힘든 건 아는 거죠, 이제. 힘드니까 그 사람 한턱 맛있는 거라도 사주고 그 얘기를 해야지 들어준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야 들어줘요. 안 그러면 안 들어주지 않던가요? 여러분, 정말 나는 너무 행복한 어떤 인생의 큰 성취를 했어요. 누가 들어줘요, 그 말. 질투하지. 듣기 싫지. 그래, 네 잘났다 소리가 속으로는 나오는데 억지로 참고 듣지만 속으로는 듣기 싫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진짜 깊이 듣는 사람을 본 적이 잘 없고, 나 또한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내가 하는 말을 깊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넘겨짚지. 내가 30년, 40년 같이 살아온 이 구력을 가지고 넘겨짚는단 말이에요. 내가 너 안다. 내가 너랑 30년 살았는데 너를 모르냐? 말 한마디만 꺼내면 무슨 말할지 다 안다 하고 넘겨짚는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넘겨짚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듣는 거예요. 그거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랬을 때그 관계는 깨집니다. 그건 진정한 관계가 될수 없어요. 상대방은 마음이 다칩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말을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안 들어줘. 당연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아무리 남편, 자식이라도 내 말을 안 들어준다니까요. 그게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우린 다 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애고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깊이 듣는 걸할줄 몰라요. 왜이 분별 망상을 내려놓고 만나는 방법을 한 번도 어디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리학 같은 데서도 이런 얘기 해요.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야, 그래도 좀잘 들어줘라. 들어주는 게, 내담자를 잘 들어주는 게,
그런 기법으로 배워요. 내담자가 하는 말을 그냥 내일처럼 다 공감해주고 공감적으로 듣기, 뭐 공감적으로 들어주기 이런 거. 그렇게 배워서 해요. 그 배워서는 할 수 있어요. 왜? 내담자가 와서 상담 한번 하면은 10분, 20분 상담하는데 막 10만 원, 20만 원 받거든요. 그 돈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들어준단, 아마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 없이 정말 그렇게 들어주느냐 말이죠. 그게 진짜로. 일이기 때문에 듣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분별을 내놓고 듣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듣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깨어나는 과정이지. 수행의 과정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 남편의 말을, 내 자녀의 말을 얼마나 안 들어줬는지를 자기 자신이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고 살아요. 저는 잘 들어주는데요? 라고 100%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거의 100%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반복하고만 있지. 끊임없이. 또 나에게 관심 있는 것만 선택적으로 듣지. 나에게 관심 없고 그 사람에게만 관심 있는 거. 그거를 그냥 분별하지 않고 그냥 들어줘 봤느냐 말이죠. 그걸 해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왜? 그게 무슨 반증이냐? 분별만 가지고 살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나는 무분별지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무분별심, 이 고요함에 뿌리를 내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관계는 계속해서 마음이 닫혀요.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대화가 없는 가족은 내가 말을 해봐야 저 사람은 안 들을 게 뻔하고 내가 말을 해봐야 저 사람은 왜곡해서 받아들일 게 뻔하면 그 다음부터 말을 닫게 되죠. 말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진즉 깨달은 사람들은 사람들과 막 큰 관계를 많이 안 가는 트라우마가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화해봐야 뭐 어차피 다 왜곡하고 다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왜곡해서 이 말의 진위가 오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가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게 되게 조심스럽게 바뀐단 말이죠. 서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상대방에게 너 에카르트 톨레 공부 좀 해라 너 하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깨어나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 법에 입각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아상과 에고를 충족시키는 관계였다가 그게 내려놓고 내려놔지면서 그냥 법으로서 만나는 관계랄까? 그렇게 이게 깨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관계 속에서 해탈을 얻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 고요함에서 이 자리에서 듣게 되면 보세요. 그 안에서 말은 2차적인 것이 된다. 말 자체는 의미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말보다 훨씬 중요한 것,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즉 남편이나 자녀가 나에게 와서 말을 할 때 여러분 집에서 이제 남편도 퇴근해서 오고 자녀도 퇴근해서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집안에 가족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말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말의 내용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듣기 싫을 수도 있고 듣고 싶을 수도 있고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깊이 듣기에서는 말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면서 그 사람의 말을 온전히 흡수해 준다라는 그 자체가 깨어있음이에요. 그것만이 중요해요. 말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는 내용 때문에 그 사람과 지금 대화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을 온전히 그냥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겉에 드러난 말 분별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 이면에 자기도 모르는 존재 자체. 그거를 내가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 그 진실을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그전에는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아, 저 양반은 맨날 해도 짜증스러운 말만 해. 그 이러잖아요. 이렇게 아 오늘 일하는데 허리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이지. 맨날 아프다고 하면 아 그래서 어쩌라고 도대체 그럼 병원을 가든지
이렇게 하기보다 그냥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이제 서로가 마음이 다치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건 뭐 뭘 해달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혼잣말을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기대 없이 혼잣말을 그냥 이렇게 내뱉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럼 상대방은 뭐지? 여기 뭔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답을 줘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는데 그 압박감 없어도 된단 말이죠. 깊이 듣기에서는. 그냥 들으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굳이 뭔가 호응을 해야 되면 그 말을 되돌려 주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아, 아파 죽겠네. 와, 많이 아팠나 보네. 아, 그 직장 상사 그놈의 자식이 이러면, 그놈의 자식이 왜? 뭐 이런다는. 그 말을 그냥 되돌려 주면서 그냥 왜?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냥 난 듣고 있다. 나는 지금 너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 그냥 공감해 주기만 했을 때 이럴 때 이제 놀라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진리에 입각한 변화가 일어나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말의 내용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보세요. 집에서 그 내용을 중요하시 여기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행위를 여러분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전에 집안의 가족관계가 깨진 집안은 밥은 먹을 때도 쎄하고 TV만 보고 먹다가 밥 먹고 나면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끝이잖아요. 그런데 TV를 끄고 밥 먹으면서 밥 먹고 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제잘제잘하면서 내가 오늘 이랬고 저랬고 아이들은 어땠고 뭐 학원 선생님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뭐 남편은 이랬고 저랬고 막 얘기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자체, 가족이 모여서 저녁 때 뭔가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 자체, 말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왜 아름다운 건지 아십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대화를 해도 되는 집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대부분의 집은 말을 하는 집이 아니에요. 닫혀 있어요. 왜? 제가 군에서 만나본 수많은 장병들은요, 집에서 대화를 한다고요? 눈을 땡그랗게 뜨고 이런 얘기를 왜 해요? 부모님한테? 1도 안 해요. 자기네들 연애하는 얘기 부모님한테 하는 애들이 잘 없어요. 힘들었던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얘기해봐야 잔소리 들으니까 다 숨기는 거예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 한참 내가 말하고 싶을 때는 부모님이 맨날 혼내고 뭐라 내고 왜 그랬냐 저랬냐 네가 잘못했다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자식 마음이 다 닫혔다. 이미 마음이 닫혔어요. 아빠 엄마한테 마음을 열고 싶지가 않아요.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애는 이제 한 20살 넘었고 다 컸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별로 필요도 없는데 내 말 안 들어줘도 되는데 갑자기 아빠 엄마가 정년 퇴직했다고 찾아와가지고는 너 앉아봐. 우리 집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되겠어. 짜증나 죽겠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는 없더니. 그리고 지금도 진짜 대화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를 했다 하면 받아치면서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분명히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거죠. 자식 돕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자식은 그 도움을 받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도움은 이 진짜 열린 깊이 듣는 대화, 열린 이 법에 입각해서 분별로 듣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심으로 그냥 들어주는 거. 이것으로 저절로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니까요. 말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해도 좋아요. 아 그랬어? 아 그랬어? 그랬구나. 그럼 들어주면 돼요. 진심으로 들어주면 돼요. 그냥. 그게 얼마나 큰 관계 회복인 줄 아시겠나요? 이거 놀라운 거. 여러분이 절에 가서 신묘장구대단하니 만독을 하고 금강경 칠독을 밥 먹듯이 하고 관세음보살을 3시간을 찾고 5시간을 하루에 좌선하고 앉아있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이렇게 좌선하면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올라온 생각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고요하게 비춰보는 그 명상을 남편 앞에서, 자식 앞에서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의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들어주고 비춰주겠다. 분별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겠다. 그게 명상 아닙니까? 그게 지관 아니에요? 멈추고 보는 거? 내 분별로 판단하고 듣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거. 완전히 들어주는 것. 그걸 해석 판단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마주해 주는 것. 이렇게 됐을 때 나는 방법을 쓰지 않았잖아요. 내가 솔루션을 준 것도 아니고 어떤 답을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이 지혜에 입각해서
분별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들어주기만 했을 뿐인데 상대방은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아주 행복한 집이 됩니다. 행복한 우리 집이 된단 말이에요. 따뜻한 집이 되고 대화가 있는 집이 되고 무엇이든 내가 힘들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힘들어하는 많은 장병들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군종병을 뽑잖아요. 군종병을 선발을 해요. 근데 신병 교육대 가면은 막 수백 명, 수천, 천여 명 이렇게 막 한 중대 200명씩만 이렇게 막 몇 개 중대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막 많을 때는 막 300명, 400명씩 법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중에 군종병을 뽑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군종병 할 사람 나머지 먼저 가라 되고 손들으라 한 다음에 나무라 되고 그 중에 또 이렇게 해서 또 거르고 몇 번에 걸쳐서 걸러가지고 마지막에 괜찮은 친구를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에서 뽑은 군종병들은 그렇게 뽑은 군종병들은 정말 뭐랄까 이제 우리 군 용어로 에이스 진짜 훌륭한 친구들이 이제 군종병으로 뽑히겠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제가 같이 근무했던 군종병 친구들 정말 진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느낄 만한 그런 이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살아보면요. 와 정말 너무 아름답구나. 진짜 이런 느낌을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이게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부모님을 친구처럼 느끼고 어려워하지 않고 되게 편하게 뭐든지 무엇을 얘기를 해도 부모님은 나를 다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정 힘들 때는 부모님과 상의할 수 있다라는 그 든든함. 그러니까 이 뭐랄까 부모님에 대한 그 따뜻함, 와 뭐랄까요, 그런 걸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요. 정말 와, 이 친구는 어디 가서 뭘 해도 다 잘하겠구나. 많은 사람 만나면요, 그 말이 필요 없이 그냥 그 친구들 몇 번 같이 이렇게 지내보기만 해도 스님 저 나중에 나가서 뭘 해먹고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저절로 이런 답이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야 너는 뭘 하든 아무 상관없이 너는 내가 보장한다. 너는 어디 가서 뭘 해도 너는 무조건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이 세상에는 놀랍게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은근히 많으신 거예요. 와 정말 너희 부모님이 그 정도로 그렇게까지 했다고 제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와 그거 거의 도인인데? 이런 말이 막 저로 나올 정도의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장병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되게 이렇게 뭐랄까 와 저와 함께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 많은 이 대한민국의 아빠 엄마들 중에는 물론 막 맨날 치고박 싸우는 집들도 있겠지만 그 또한 사실은 내가 분별해서 그렇지 그 이면에 부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이 열린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일반 제가 불자들이나 일반인 분들이 정말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정말 많이 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야, 너희 아버지 어머님은 그러면 불교 공부를 많이 하셨어 혹시? 불교 아닌데요. 종교 없는데요. 그런데 그분과 살았던 삶의 내용을 들어보면 놀라울 정도로 감동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와 정말 너는 진짜 복이 많구나. 그런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와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이다. 너 그거 아니? 너는 모르지. 넌 그런 부모님 밑에 살았다라는 것 자체가 너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지. 그러면 전 뭐 복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그냥 너는 항상 이러고 사니까 너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너를 내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 너의 삶을 보기만 해도 너는 그냥 복덩이 자체인 것 같이 느껴진다, 나는? 너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아, 진짜 그래요? 이러면서 신기해요. 늘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그거는 또 다른 자기를 만나는 일이거든요. 그런 감동적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막 감동하고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찬탄하는 건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나, 또 다른 나예요. 그걸 진심으로 내가 감동하고 찬탄하고 할 때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면 정말 괜찮은 사람 친구들을 만나면 오히려 더 미워하죠. 저 친구는 나는 뭐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저 친구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고 맨날 행복해 보이는 게 꼴보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그런 드라마에 꽂혔나? 그런 사람 잘 없나 보네. 이런 거 쓰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관계라는 거 이런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명상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 깊이 듣기라는 건 그냥 하나의 그냥 뭐 어떤 뭐죠 그 심리 치유의 어떤 기법 이런 게 아니에요. 매우 놀라운 명상이에요. 삶 속의 명상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텅 빈 공간. 정말 이 고요함 속에서 그냥 이렇게 들어주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분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분별 아닌 이 고요한 공간 여기 뿌리 내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막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먼저 한번 깨닫고 나면 이런 말들이 훨씬 더 빨리 와닿고 소화가 되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실천하기 훨씬 수월해질 수 있겠죠.